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저작권에 대해 소개하는 재우 필상이에요. 필상 씨 혹시 저작권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작권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저작권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그림,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독창성을 가진 창작물들이라면 저작권을 인정받아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쓴 그림 일기도 세상에 하나뿐인 창작물인데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아, 그럼요, 필상씨. 독창성을 가진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답니다. 하나뿐인 나의 일기를 마음대로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속상하겠죠? 그래서 남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꼭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 같이 퀴즈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사이트의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뽑아서 SNS나 어플리케이션 마켓 등에 올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 랍니다. 남이 만든 저작물을 허락없이 다른 곳에 올리면 안 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만화,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는데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만든 사람의 허락이 없는 파일을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정답은 아니요! 랍니다.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때는 저작권자가 다운로드해야 된다고 꼭 확인하고 다운받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해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모두 꼭 기억하고 저작권을 지키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안녕!